반갑습니다. 부산 24시 유엔 동물의료센터 진료과장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신장 호르몬 약의 복약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 신장약과 호르몬 약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미지 다른 약은 복약 지도를 못 지켜도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그럼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두 약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에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시간을 꼭 엄수하는 홈케어가 동반되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장과 호르몬성 질병과 같은 내분비계 질병은 특정 장기에 이상이 생겨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며 추후 다른 장기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장기에 작용하는 약을 규칙적으로 급여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아픈 아이에겐 사료를 바꾸거나 영양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드려도 복약 지도를 잘 지키지 않는 보호자님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신데요. 살려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복약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한 걱정이 원인인데요. 여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이에게 유해한 오해를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이거 뭐지? 낯선데? 물론 모든 약물엔 약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걱정되어 문제가 생긴 장기를 약물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긴 장기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장기들에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으로 향하는 혈액의 공급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 신장의 기능도 연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약으로 신장의 기능을 개선시킨 후에 신장과 신장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복약으로 신장의 기능을 개선시킨 후에 신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으로 신장약의 용량을 설정하고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복약을 망설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걱정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저도 보호자님도 아닌 아픈 아이가 온전히 받게 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각심을 이제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 보호자님의 실수입니다. 복약해야 할 시간을 놓치거나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의 급여가 필요한 약을 점심과 저녁에 급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약효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복약간 일정한 시차를 두어야 하는데요. 하루 이틀 까먹고 급여를 하지 않거나 급여 여부를 까먹고 한 번 더 급여하는 경우 등 결과적으로 불규칙적인 급여 패턴이 아이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횟수만 의식하여 아침, 저녁으로 급여하는 약을 점심과 저녁에 급여하며 하루 두 번 맞춰서 줬으니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약의 용량 설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발생한 누적된 결과도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도 결국 아이가 받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복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이의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선 보호자님이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복약이 지도대로 잘 이루어져 아이도 보호자님도 그리고 저희도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힘을 키우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주 잘 정리된 영상을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보호자가 보실 수 있게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